사실 연계 소문을 얘기할 때 우리 기록에는 그 정사에는 제대로 연계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연계 소문이 그렇게 중국 사서에만 그렇게 무도한 인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연계 소문의 어렸을 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의 중국, 특히 그 만주, 지금의 만주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연계 소문에 대한 이야기나 또 설화나 이런 것이 내려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단재 신처 선생이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규염객전이라고 하는 규염객이라고 하는 인물, 규염이라는 것이 수염이 많다, 덥수룩하게 많다 해서 규염이라고 하는데 규염객이라고 하는데 그 규염객전이라는 데 나타난 그 주인공이야말로 바로 연계 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규염객은 부여국 사람으로 중국에 와서 태원에 이르러 장수 이정과 교분을 맺고 그의 처 홍불지와는 남매의 의를 맺는데 그 목적은 중국의 제왕이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계 소문이 일찍부터 중국에 갔다는 기록은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중국에 가서 당태종과 만났다는 그 기록까지 그 야사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장수 이정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연계소문을 얘기하다 보면 이정이 나오는데 이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당태종이 가장 존경하던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정이라는 인물이 당시 당나라에서는 최고의 장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정이라는 장수가 바로 단재신처 선생 얘기는 연계소문의 제자라는 것이죠. 연계소문한테 이런 고구려의 전통 무술을 배우고 병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은 항상 그 연계소문을 갖다가 삽으로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정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다른 데 같으면 의당이 앞장서서 장수로 출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태종에게 당태종까지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제지간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부를 치러가는 전쟁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자기는 스스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야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정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위사공, 저기 이위공 전서라고 하는 병서라고 하는 그 병법서를 쓰게 됩니다. 그 병법서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장수가 변방에 출정을 가거나 아니면은 장수가 그 사령관으로 출정을 하게 되면 왕이 항상 그 이위공 병서를 갖다가 그 장수한테 병서를 하사를 할 정도로 고려 때까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물론 멸절되어서 알수 없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연계소문한테 배운 그런 병법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위공 병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무술서 그 무술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무술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규염객전이나 또 하나의 설화는 갓신동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단재 신처 선생님께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그 조선상고사에 소개를 한 것인데 이 갓신동전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강화도에 가도 이제 연계소문이 옛날에 말 탔던 뭐 치마대니 말을 달렸던 치마대 그다음에 운물터가 있다고 지금 또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갓신동전에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지역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원주 조금 밑에 내려가면 주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천 지역에서 어렸을 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갓신동이 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 갓신동의 아버지가 상당히 그 지위도 있었고 부유했었는데 어렸을 때 갓신동이 이제 노는데 도사가 지나가다가 보고서 저 아이는 어려서 밖에서 키우지 않으면은 명이 짧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거기서 제대로 집안이었던지도 모르고 이제 컸다는 얘기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술 연마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을 가서 장차 고구려의 적이 될 중국을 염탐하는 또 거기서 저기 지형지물이나 그런 것을 숙독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뭐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또 공교롭게 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당태종
예, 그 집안으로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태원입니다. 그 지역이 태원이 산서성 지금 성도인 태원.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강연할 때 그 모본왕이 어양이나 상곡을 침몰하고 마지막에 태원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는 기마민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그런 지역인데 그 태원에 사실 그 무천주 이쪽이 다 이제 태원 그 당태종이나 이런 집안이 다 태원이나 이쪽에 근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내려간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었을 때 연계 소문이 그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강 그 당태종의 그 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항상 그 첫째 둘째 누이들은 그 가마를 탈 때 버선이 더럽혀진다고 가신동반테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그 등을 밟고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곤 했다는 거죠. 근데 셋째 이름이 이제 영희인데 그 영희는 항상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 등을 타고서 저걸 할 수 있느냐, 냉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사랑이 좀 싹 터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 그게 이제 가신동전에 이제 나오고 거기에서 이미 당태종이 그 앞으로 그 중국을 제패할 것이라는 그것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이제 좀 야사입니다만은 연계 소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비도술이라든지 또 뭐 가신동전 그다음에 귀염전에서 연계 소문이 일찍부터 중국을 드나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연계 소문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태종이 안시성 가지고서 거기서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해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거기에서 당태종이 허겁지겁 물러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을지문 연계소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쪽 삼국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오늘날 북경 지역으로. 그러니까 배후를 다시 돌아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연계소문의 전술이었고 연계소문이 그만큼 중국의 당나라의 전술이라든가 이걸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